남원의 오랜 맛 김부각이 전통을 이으면서 색다른 매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김부각으로 하나 된 가족의 하루를 함께했습니다. 눈 내린 겨울에도 김부각 때문에 바쁘다는 남원입니다. 아우, 저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 부각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왔거든요. 지금 아버님, 뭐 지금 부각 만들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 부각은 네. 우리 예쁜 며느리 만들고 재료를 넣어서 지어서 줘요. 아, 그러면 며느님이시구나. 네. 들어가는 재료 귀한 거 땅속에 묻어놨대요. 그거 같이 캐러 가실까요? 가세요. 제가 더 네. 도와드릴게요. 예. 네. 와. 이 가족에게 땅속은 천연 냉장고라고 하네요. 뭐가 있으려나? 이거 배추, 배추! 아니, 아니요. 네, 땅속에. 땅속에 보물이 있어요? 예. 개인질이나 할 줄 알란가 모르겠네. 아이고, 세상에. 저 6시 되고요. 경력이 언니인데. 예? 여기 가고. 자! 아이고. 아이고야. 야, 이게 뭐, 다. 땅 열어서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철수, 철수. 아, 철수. 안 돼요, 안 돼요. 저 부각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꼭 해야 돼요. 안 된다네요. 이 며느리를 위해서 시부모님이 특히 이 정성으로 농사 지으셨다는 이것의 정체는요. 짜잔, 바로 무인데요. 이 땅에 묻어두고 쓰시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여러분, 땅속의 무물, 무 맞다. 아니, 근데 이게 땅속에 묻어놔도 이것이 안 얼고 이게 있나 봐요. 아, 그럼요. 요 땅속에 깊이 파면 온도가 맞아가지고 냉장고보다 더 좋아요. 달고 맛이 나고. 시부모님은 1년 내내 무는 물론 이 찹쌀과 대파, 고추 같은 작물을 농사지어서 며느리 강소라 씨의 김부각 만드는 일을 돕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이거 저기 가지고 구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무 가지고는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사돈 어른들이요. 귀한 농사를 지어 주신 이게 재료를 가지고 죽 끓이는데 육수를 예, 끓이려고. 아, 이게 육수를 끓이는 재료가 네, 되는구나. 네. 네. 예. 부각 만드는 일은 소라 씨의 친정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무와 대파, 표고버섯, 다시마만 넣어 육수를 끓이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먹어보고 봤던 그런 걸로 이렇게 레시피를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딸이 새로 레시피를 새로 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딸의 김부각이 또 사찰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비건이라서 제가 비건 쪽으로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레시피를 새로. 철식에 맞춰서. 네. 이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지냈던 소라 씨는 동료들이 어머니의 김부각 맛에 감탄하는 걸 보고 아, 이거다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찹쌀 쭉 끓이고 또 이거를 저희가 김에다가 한장 한장 바르고 말리고 튀기고 이게 쉽게 먹을 음식이 아니에요. 아, 세상에 진짜. 아우, 바스락 걸 때마다 조금씩 떨어졌거든요. 아이고, 다 주워 먹어야겠네. 아유, 세상에. 육수에 통찹쌀을 넣어 끓인 죽이 익으면 김에 이 찹쌀죽 펴 바르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이 죽을 끓일 때 찹쌀 가루를 넣지 않고 이 통찹쌀을 넣는 건 부각을 튀겼을 때 더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건조가 되는 거예요? 보통 13시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온에 오랫동안 말려야 나중에 튀겨서도 꽃도 예쁘게 피고 모양도 예쁘게 나와요. 이제 미리 말려둔 김부각을 기름에 튀겨내는데요. 김에 바른 찹쌀죽이 눈꽃처럼 부풀어서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고소한 냄새! 지금 다 튀겼을 때 한번 맛보세요. 와, 어머, 어머, 소리부터 맛있어요. 아우, 얼마나 맛있게. 물론이거든요. 이 바삭함이, 와, 그리고 미안하게 이게 좀 담백한 맛이 있네요. 저희가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천연 재료로만 육수 사용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담백해요. 진짜 대단하세요. 제가 또 김부각을 가지고 네. 여러 요리들을 개발을 했거든요. 와. 같이 맛보러 가실래요? 너무 좋아요. 아우, 난 이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빨리 가세요. 아, 그냥 먹지 않고 요리를 해요? 네.
이 소라 씨는 김부각을 활용해서 더 특별한 먹거리를 만드는 일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 이건 뭡니까? 이거는 김부각 가루를 넣어서 만든 빵입니다. 어머나. 또 김부각과 밥, 또 참기름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김부각 주먹밥은 이 소라 씨 어머니가 어릴 적 자주 해주시던 음식이랍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만들어낸 남원부각 한상입니다. 와, 진짜 화려하다. 직접 지금 갖고 오지 그거든요. 야, 김부각 머핀은 진짜 새롭네요. 어떨까요? 부각의 냄새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아니 신기하게 지금 이렇게 씹히는 게 이게 지금 부각인가요? 네. 와. 요 김부각 주먹밥 하나면 아이들 반찬 걱정 할 일 없겠죠? 바삭바삭 씹히는 게 너무 좋다. 또 요즘 엄마들이 얼마나 바빠요. 출근할 때 그냥 쪼물쪼물 해가지고 그냥 이 김부각이 확 뿌려주면은 아이들이 진짜 맛있게 먹어요. 윤 역시 흥분한 것 같은데. 거기다가 엄마가 재료가 맛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이 소라 씨 가족은 정성으로 만드는 남원 김부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길 바라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이쁜 딸들이 그냥 엄마의 손맛을 이어간다니까, 진짜 얼마나 든든하세요? 요즘 같은 건 진짜 부러울 게 없어요. 아, 네. 진짜 너무 든든하고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좋아요. 할머니 손에서 그리고 엄마 그리고 저한테 이어진 이 남원 부각의 명성을 저 끝까지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온 가족의 정성으로 만들어낸 남원 부각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랜 전통의 맛에 특별함을 더해가는 소라 씨네 김부각. 여러분도 올겨울엔 바삭하고 고소한 남원 김부각과 함께해보는 건 어떨까요?